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작 특집 네. 2회 보스와 JHS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앵그리 드라이브 네. JB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가 컴팩트 이펙트 발매 40주년이 됐대요. 2017년이 대단한 회사예요. 제가 예전에 보스의 이펙터 중에 가장 오래된 걸 달아봤던 게 PH1 모멘터리 버전. 그걸 다뤄봤었는데 그게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펙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지금. 그렇죠. 근데 그 모양 그대로였거든요. 그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JB2 앵그리 드라이브는 2017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스 컴팩트 이펙터 발매 40주년 계기로 보스와 미국의 JHS 페달스가 특별히 개발한 콜라보레이션 모델입니다. 양사를 대표하는 모델인 보스의 BD2 블루스 드라이버 그리고 JHS 페달스의 앵그리 찰리를 기반으로 두 개의 회로를 각각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조정을 하고 한 개의 페달 유닛에 탑재를 한 거죠. JB2는 이축식 노브를 3개 통으로 갖추고 두 개의 사운드 드라이브 톤 레벨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드 셀렉트에서 6종류의 모드 선택에 따라 각각 단독 사운드뿐만 아니라 직렬, 병렬, 연결을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 컨트롤러죠. 이 풀스위치죠. FS5L을 연결을 하면 더욱 유연하게 모드 전환 및 온오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BD2의 풍부한 사운드와 앵그리 찰리의 공격적인 록 사운드를 혼합하여 더욱 폭넓은 톤 워킹 환경을 갖춘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합니다. 컨트롤부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반적인 보스의 이펙터처럼 9V 네.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한 개의 리모트 인풋을 네. 제공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네. FS5L을 엿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모드 보시면은 6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가 JHS 모드. 앵그리 찰리를 기반으로 한 하이게인 디스토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본체의 풋페달은 JB2 이펙터로 온오프하고요. 리모트를 연결할 경우에 JHS와 보스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에 보스 모드. 보스의 BD2를 기반으로 설계한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의 풋페달은 JB2 역시나 이펙터 자체를 온오프 시키고요. 리모트를 연결할 경우에 JHS와 보스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JHS 보스 모드. 요거는 앵그리 찰리와 브루스 드라이브를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체의 풋페달을 누르면 JHS와 보스를 번갈아가면서 전환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모트를 연결하면 이 이펙트 자체로 온오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정도쯤 되면 리모트 풋스위치가 거의 필수인 페달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J2B 모드입니다. 예, JHS 보스 연결 순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펙터 체인이죠. 본체의 풋페달은 JB2의 온오프 리모트 연결 시 앵그리 찰리만 온오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B2J 모드 보스 JHS 연결 순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의 풋페달은 역시나 이펙터 JB2를 온오프 시키고요. 리모트 연결 시 브루스 드라이버만 온오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이 패럴렐 모드입니다. 예, 보스의 BD2와 JHS의 앵그리 찰리의 병렬 연결 모드라고 하네요. 저희가 요거를 사운드를 가능한 한 많이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일단은 앵그리 찰리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12시 해놓고 저기 뭐야 다 돌려도 시간 많이 그쵸? 잡아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네, 앵그리 찰리입니다.
사람이 편견이 좀 무섭다는 게 항상 이 보스 이펙트에서는 뭔가 이 구수한 사운드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외의 사운드가 나서 좀 놀랍습니다. 다음은 브루스 드라이브를 들어볼게요. 네. 다음은 JHS와 보스 모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운드를 앞서 들어봤기 때문에 전환을 한번 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살짝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밸런스를 잘 맞췄네요. 볼륨 밸런스를. 네. 요 정도면은 전환하면서 쓸만하죠. 다음은 네. J2B 모드입니다. 네, 이 JHS의 앵그리 찰리 뒤에 브루스 드라이버로 연결한 네, 이펙터입니다. 괜찮네요. 다음은 이펙터 체인 한번 바꿔볼게요,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앵그리 찰리 뒤에 브루스 드라이브 논 사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앞에 사운드. 아, 앞에 사운드가 아, 더 형님 취향. 다음은 병렬 모드 한번 들어볼게요.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이 모든 모드들이 볼륨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적당하게 이랬으면 어떨까요? 이 여섯 가지 모드를 로테이션처럼 발로 밟으면서 전환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것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네요. 어쨌든 이런 느낌이 드는 페달 신선하네요. 뭐냐면 진짜로 하나의 페달을 구입했는데 두 개의 페달을 여러 조합으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페달보드 위에다가 이펙터를 올려놓는 순간 사운드 체인은 그렇게 고정이 될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이펙터를 사도 사운드를 연출하는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네네네네. 그거에서 착안해서 제작을 한 드라이브가 아닌가. 일단은 은총씨께서 이 앵그리 드라이브 JB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네. 한 줄평 네. 주시죠. 제 제한 줄평은요. 역시 보스의 디자인은 정말 하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갑자기 뭐 이야기 왜 드리냐면은 진짜 이뻐요. 참 이 페달이 참 이 디자인이 정말 옛날에 나온 건데 네. 지금 JHS랑 뭐 앞에도 뭐 디자인 따로 들어간 글씨만 좀 써져 있는데도 네. 흰색에 이 빨간색 이렇게 이쁘게 하니까 참 이쁜 것 같고 뭐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참 의미가 있는 페달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보스가 많이 양보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내피셜입니다. 뭐냐면 보스가 이 이펙터의 사운드에 대한 개발을 JHS 페달한테 많이 넘겨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향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보스 스타일의 이펙터가 아니라 약간 모디 된 듯한 JHS의 성향이 강한 이펙터가 탄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 BD 브루스 드라이버의 이 사운드를 뭐 알려줬겠죠. 그 부분을 잘 조합을 해서 만든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7.5. 네. 이전 시간보다 0.5점 깎아먹었어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 줄평에서 왜 디자인을 말씀드렸냐면은 디자인은 진짜 이쁘고 좋은데 이 뭔가 이 콜라보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간점을 좀 못 찾은 것 같지 않나. 저. 그러니까 JHS 색깔도 좀 잘 안 나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좋은 블라스 드라이버만 들었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블루스 드라이버 사운드 자체도 좀 같고. 약간 색채가 깨진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건 개인차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소리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네. 또 반대로 제 생각에는 물론 연구를 해봐야겠죠. 뭐 이 페달 뭐 제가 지금 뭐 잠깐 리뷰했다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또 좋은 톤 뽑아내시는 분들은 그 있겠지만 저희 리뷰는 뭐 어쨌든 형식상 빠르게 또 여러분들한테 그쵸. 또 들려드려야 되니까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취향적인 점수를 뺐습니다. 뺐습니다. 어쨌든 이런 류의 콜라보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옷이라든지 전자기기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콜라보하면 기대되고 좋죠. 이것도 그런 일환이잖아요. 근데 이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힘든 콜라보예요. 은총 씨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서로의 자존심을 좀 양보해야 되는 콜라보잖아요. 네. 이게 JHS 페달인지 보스 페달인지 외관은 확실히 보스가 양보를 하나도 안 해줬지만 하나도 안 했죠. 그쵸? 진짜 하나도 안 해줬어. 어쨌든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한 개 더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편까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